자, 잘하네. 다음 보겠습니다. 바쁜 사이에 살이 존나 많이 쪘음.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쪘음. 왈도순 살은 가슴으로 가는데 이 새끼 살은 턱에서 목사이에 잼을 만드는 자, 바스터 유튜브 뉴스 여러분들! 개머리 파트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 저희가 저번에 앵그리보이 님이 준비한 그 VR 챗에서 각자 컨텐츠 준비해 와가지고 이제 투표하기 컨텐츠 했었잖아요. 이제 그죠. 그때 통깡, 저의 컨텐츠, 각자한테 서운한 점을 적는 롤링페이퍼 컨텐츠가 통과가 되어서 오늘 그걸 하려고 저희가 또 왔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오늘 컨텐츠 바로 설명 들어갈까요? 빠르게? 네! 아, 딱히 적을 말이 없는데? 오케이,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솔직히 저는 비방 때 미포일 짓을 하나도 안 해서 날이 갈수록 보이는 행동이 점점 맞는 모습을 보인다. 오케이! 그래, 자, 그러면은 다들 다 적으셨죠? 네. 그러면은 딱 저기 있는 양털 색깔대로 왈도쿤님 먼저 자기 상자 가서 가져와가지고 합시다. 우와, 두려운데요?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도쿠네님, 평소에 제 롤라인에 갱조오세요. 다른 애들 좀 망할 라인 좀 그만 챙겨주시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전화 걸어서 굿즈 홍보해달라고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카페에도 홍보 그렇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없더라고요. 섭섭하네요, 형님. 아, 예,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 통강쿤이 최소, 아, 잠깐, 뭐. 자, 두 번째 읽을게요. 아, 이, 야, 이건 좀 욕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검열을 해서 읽을게요. 이, 아, 예. 야비씨! 새끼는 진짜 게이 아니면 꼬치. 이 자식, 조회수 안 나온다고 찍찍거릴 때 영상 보면, 조회수 10만 넘어간 거 보면, 진짜 이 새끼, 고추 그리스 시다에 나오는 침대 마냥, 3cm 이상 나오면 도쿄 날라먹을 듯. 누구지? 누구지? 아, 누구지 모르겠어요. 누구지 모르겠다. 아, 너무, 이거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네. 아, 근데 솔직히 비특질은 인정이야. 아, 조져야 비특질, 돼. 예, 예. 제가 예, 이런 서운한 점이 있으면 제가 앞으로 이런 표현은 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분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자, 잘하네. 다음 보겠습니다. 바쁜 사이에 살이 존나 많이 쪘음.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쪘음. 왈도순 살은 가슴으로 가는데 이 새끼 살은 턱에서 목사이에 잼을 만드는. 그래서 왈도쿤 뒤지고 왈도수 캠방 함?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내가 보기엔 이쪽일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아, 그거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아, 아니죠. 아, 그냥 한번 뉴스 본 근데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다음 마지막 읽어볼게요. 마지막. 네. 네. 합쟁 좀 봐라, 씨 봐라. 다른 라인 끼어왔으니까 괜찮지. 이거 좀. 이거 누구지 알 거. 빨, 난 존나 힘들다. 가져가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 좀 내지 마, 앵보야. 다음, 개 같은 녀석. 나만의 작은 소중한 일러스트레이터 부스레터 써봤다니. 개 덥고, 출력하고, 이 컨텐츠도 연구식지. 무슨 일은 작게는 안 된다. 영원히 그리고 이빨이나 하다가 대절한다. 지금도 개를 만든다. 나도 좋아하는데, 나도 그림 보는 거 좋아하는데, 몸보스 개 좋아하는데, 지만 좋은 건 좋은 건 재밌어. 저기요, 몸보스요? 아, 근데 저거 왜요? 왜요? 왜 저보세요? 저는 아니에요. 앵보님, 삼패미님, 도쿠네님이 먼저 좋아했잖아. 도쿠가 사키노 스키나노니. 도쿠가 사키노 스키나노니. 앵보님, 삼패미님을 TV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말하면서 그리는 게 더 재밌긴 했죠. 아주 재밌었어요, 씨.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 새끼는 다음 또 홍보해주면 안 돼. 저 새끼는. 혹시, 혹시 이거 도쿠님이 적으신 거 아니시죠? 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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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읽어볼게요. 다음 거. 예. 앵그리보이 서운한 점. 화가 존나 많음. 남의 화낼지 조금이라도 광고병 걸린 도사견 새끼 마냥 거품 존나 많은 개들할 거 하면서 어떻게든 더 물어뜯으려고 지랄 발광함. 커서 결혼식 하객으로 초대하면 축의금 5만 원권으로 세장 넣어줄 것 같은데 어린이 은행 지폐일 것 같아. 신혼집에서 아, 냉장고 안 사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택배 와서 열어보니 통신이 미리 냉장고일 것 같아. 근데 사람은 착함. 야, 이 개새끼야. 첫 번째, 카톡을 보내면 빨리빨리 봤으면 좋겠다. 카톡을 어? 보냈는데 5일 뒤에 물음표 두 개 받고 답장하는 거 너무 놀라웠다. 누구? 누구지? 누구지? 뭐야? 누구야?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일화가 있어요. 그 6일 오후 12시에
뭘 보냈어? 내가 근데 11일 오전 12시 2분에 어 왜? 아 뭐야 저번에 오후네? 뭐 이렇게 해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좀 심하네요. 저 뭐 과거에서 온 줄 알았어요? 아 뭐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뭔가 뭐 어 예. 네, 알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보이는 행동이 점점 에스트로겐의 시계 맞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가다간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게 보일 것이다. 그의 유포가 인정으로 걱정이 된다. 뭐지? 뭐지? 약간 화나 보여요? 아 그죠? 어 예예예 예. 아 무서운데 이거 상처받을 것 같지만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장마군에게 너는 가끔 보면 진짜 성애자 같아. 곤중은 하는데 그래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분 진심인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네? 장마군에게 마이크를 쳐 씻는 행동은 정말 넘버원이다. 재미를 인정받아서 다들 참고 있지만 만약 그가 재미없어진 날이 오면 그의 유튜브에는 앞으로 레인보우 식스 시즈가 다시 온다. 아니야 너냐? 너지 이거 누가 넣었대 이거? 아니야 그래 읽어볼게요. 네? 네. 하우카우에게 너만 보면 가끔 진짜 답답할 때가 있어. 진짜로 진짜 답답해. 컨셉이었으면 좋겠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왜 날 보는 거야?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 만약 실제로 만나서 합방때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길거리에 시체로 발견되지 않을까. 짐승도 감정이 있을 텐데 짐승 새끼보다 못한 짐승을 보이는 게 점점 두려워진다. 이렇게 가다가 조만간 개그할 것 같다. 아니에요 진짜 저 진짜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 저 아니에요. 근데 아니, 누가 봐도 너 같아 이거 진짜. 근데 솔직히 뭐 방송 컨셉이니까 뭐 너가 그 지랄하는 것도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아 괜찮아 카카 괜찮아 메인이 왔어.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자 다들 자리앉아. 아 그 가까이서 들어야지. 이거 이제 읽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 늦잠 자가지고 눈 떴을 때 생각든 게 아 씨발 좆됐네 오늘 존나 까이겠네 이 생각 들었거든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아 예? 야 이게 씨발 야 세 장이야 뭐야. 델로님 요새 델로님 예전보다 밝고 긍정적인 모습 보면 굉장히 흐뭇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운한 컨텐츠인 만큼 양해 부탁드려요. 와 개무서워. 사적으로 델로님에게 서운한 점은 한 가지 골라보라면 가끔 저희 개모임 디스코드에서 재밌게 얘기하거나 게임 중일 때 도중에 와서 한숨을 푹 쉬거나 낮은 목소리로 나지막히 욕하며 자신의 부정적인 일이나 개인사 관련 이야기 꺼낼 때마다 아 이 새끼 또 시작이구나 라고 세 번 생각해요. 처음에는 계속 위로했지만 그것도 계속해주니 계속해서 즐거운 분위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할 때마다 이제는 솔직히 얜 진짜 뭐지 싶기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멤버들끼리 즐겁게 얘기하는 장소에는 안 좋은 일을 딛고 밖에서 해결하시거나 훌훌 털어버리시고 즐거운 장소에서는 즐거운 얘기만 하는 마음을 가져보아요. 야 이거는 이거 컨텐츠를 떠난 거다. 그래도. 이거 컨텐츠를 떠났다 진짜 진심. 다음 읽을게요. 돼지 새끼 넌 나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어. 가져가 왜 내가 요즘 화가 너무 많음. 별거 아닌 말에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함. 솔직히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는 것 같은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음. 특히 홍카오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난리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개모임에서 델로 갑분싸 많이 만드는데 홍카오 덕분에 모면하는 건 존나 많은 거 같아.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대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가대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오늘 컨텐츠 재밌게 끝이 났네요 여러분. 아 나 진짜 오늘 거 개웃겼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컨텐츠 너무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 안녕! 와우 마무리 완벽하네.